안녕하세요. 키크사TV 동훈입니다. 이제 스트라이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동안 기다리고 계시던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환자분들이 이제 스트라이드 스케줄을 많이 잡고 계신데 그 키크사 카페에 스트라이드에 관한 공지가 나간 이후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라이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Q&A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해하시고 사용 가능한 직경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예전에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kg까지 체중 부하가 가능했죠. 근데 스트라이드는 직경마다 달라요. 가장 가는 직경도 66kg까지 체중 부하 가능하고 가장 두꺼운 직경의 경우에는 113kg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는 걸 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한쪽에 66kg니까 많은 체중 부하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스트라이드를 쓸 때 여러분들이 학교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서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런 부분은 하실 수 있다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라이드가 체중 부하가 더 많이 되는 장점은 연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서면 수술 부위뿐만 아니고 뼈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일 가는 직경이 8.5mm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제일 가는 직경이 10mm예요. 프리사이즈는 8.5, 10.7, 12.5 이렇게 가고 스트라이드는 10, 11.5, 13 이렇게 갑니다. 약간 체계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mm나 12.5mm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종아리가 문제입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8.5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강 뼈를 많이 깎아낸다라고 하면 10mm든 10.7mm든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수술할 때 저희 철학은 원래 가지고 있던 뼈를 가능하나 안 깎아내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굵은 기계를 이제 못 쓸 확률이 있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은 제가 보고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를 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뼈가 비교적 빨리 나오기 때문에 꼭 스트라이드를 안 쓰더라도 괜찮지만 종아리는 뼈가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스트라이드가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종아리는 가능한 스트라이드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뼈를 깎아내면서 스트라이드를 쓰는 건 좋지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책 가능하냐, 운전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체중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제일 가는 10mm 같은 게 66kg 이게 양쪽이 아니고 한쪽에 66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여자분이다 그러면 사실 거의 제한 없이 걸어도 되죠. 네,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남자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활동을 조절을 해야겠죠.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운전은 실은 거기에 체중이 걸리는 동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스트라이드뿐만 아니고 프리사이즈 때도 체중 걸리는 관점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프리사이즈 스트라이드 관계없이 운전할 때 문제는 발목의 움직임입니다. 발목을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또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까치발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전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체중 부하가 되니까 연장 속도도 왠지 좀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연장 길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일단 연장 속도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몸속에 스트라이드가 들어가는 것과 프리사이즈가 들어가는 건 체중을 딛고 안 딛고의 문제지 그걸 한다고 해서 뼈가 빨리 나오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제 깊은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체중을 디디면 뼈가 더 잘 나오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외고정 때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리사이스나 스트라이드 때는 체중을 중간에 디딘다고 해서 우리 연장부에 뼈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효과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이제 체중을 많이 디디면 우리가 체중을 안 디디고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 수술과 관계없는 부위도 뼈가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약해지거든요. 근데 체중을 디디면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스트라이드를 한다고 해서 연장하는 부위에 뼈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뼈를 좀 더 빨리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연장 속도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장 길이는 허벅지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사이즈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재활은 똑같기 때문에.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누를 수 있겠죠, 스트라이드는. 그런 점에서 또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연장 길이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한테 프리사이즈 받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6cm는 아무 뭐 무리 없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6cm냐 7cm냐 이 정도 차이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제가 한쪽에서 뭐 이렇게 너무 많이 가는 거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얼마나 많이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지, 스트라이드라서 재활이 너무나 유리해서 못 갈 것을 가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트라이드랑 프리사이즈랑 수술 방식은 똑같다, 그다음에 그럼 절개도 똑같냐,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내가 첫 환자가 돼도 뭐 첫 환자가 아닌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런 질문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똑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새로운 거니까 뭔가 이것도 시행착오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자, 프리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하고의 차이점은 재질의 차이입니다. 재질과 안에 디자인에 살짝 변한 게 있는데, 그 디자인의 변화는 어떤 핵심 메커니즘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리사이즈는 메커니즘상 검증이 됐습니다. 그 결과도 검증이 됐고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죠. 근데 스트라이드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의구심을 이제 가지실 수가 있어요. 스트라이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만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라이드가 프리사이즈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정확도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프리사이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재질이 바뀜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체중을 부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많은 체중을 부하를 하면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쓰면서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것까지 용인을 할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때 안정적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의사라고 하면 마음대로 활동하세요라고 하는 의사도 있을 테고, 저같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활동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 결국 결과를 가지고 학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라이드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허용 범위에 저희 마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가이드라인을 따라오시면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고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수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사이즈하고 비교를 해서 흉터가 더 크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 다 똑같습니다. 예. 스트라이드는 붙이기 기간이 필요 없으니까 훨씬 빨리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시는데, 큰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스트라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굳히기 기간 동안에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뼈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목발을 짚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체중 분산은 있겠죠. 프리사이즈는 그 정도도 이제 안 되던 것을 스트라이드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활 방법은 네. 체중 부하가 되니까 속성하고 더 비슷할 것 같다라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속성과 프리사이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속성하고 비슷하죠. 거의 같고. 그렇죠. 이제 재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체중 부하하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까치발 예방하는 관점이 있죠. 근데 체중 부하하는 관점에서는 속성하고 같습니다. 근데 까치발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사이스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까치발 신발 신을 수는 없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체중은 부하할 수 있다. 근데 속성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할 수도 있고, 까치발 신발도 신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프리사이즈는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스트라이드는 그 중에서 체중 부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중 부하가 되고, 그다음 걸을 수 있으니까 스윙엑스 수치료가 필요하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스윙엑스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프리사이즈 환자한테 이제 특히 좋은 건데, 단지 체중 부하가 아니고 이제 근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그 수중 치료에서 오는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뭘 못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프리사이즈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스트라이드 하시는 분들에서도 수중 치료가 갖는 장점은 오늘 확실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종아리 프리사이즈보다 종아리 스트라이드가 훨씬 유리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허벅지하고 종아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벅지는 뼈가 잘 나오죠. 잘 나오고 편차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는 평균 3개월, 뭐 4개월 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10분 중에 9분 정도는 그 안에 범위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뼈가 허벅지보다 늦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편차가 조금 더 큽니다. 그 말은 종아리는 예를 들어 6cm를 연장했을 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10분이 수술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분이 6, 7명 정도.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한 분 정도는 많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일부 환자분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이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못 일어서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트라이드가 특히 종아리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 저는 종아리를 내고정 하시는 분들은 직경이 허용을 한다면 가능한 스트라이드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허벅지 스트라이드가 프리사이즈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자, 허벅지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뼈가 나오는 속도나 양의 편차가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3, 4개월 정도 앉아 있는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프리사이즈로 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활동하는 게 전반적인 뼈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프리사이즈보다는 스트라이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프리사이즈가 제일 가는 게 8.5고 그 다음에 10.7이라고 그랬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10.7을 쓸 수가 있지만 그래도 8.5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10mm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뼈의 골수간 크기가 어중간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프리사이즈로 쓰면 10.7을 쓰기에는 좀 작고, 저는 뼈를 많이 깎는 걸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뼈를 가능한 안 깎고 하려면 8.5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드를 하면 10mm 하면 또 괜찮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8.5mm를 쓰면,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8.5mm 얇은 거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이제 뼈 굵기와 관련해서 8.5보다는 10mm를 쓰는 게 더 이제 좋은 경우. 근데 프리사이즈에 10.7을 쓰기에는 골수광이 좀 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스트라이드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갑자기 개인적으로 스트라이드가 이제 허가가 되고 수술하시는 그런 소외가 어떠세요? 그냥 프리사이즈도 저희가 이거 허가하고 신으로 기술을 하는데 굉장히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스트라이드도 참 나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고 이 스트라이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던 이유가 뭐 저는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 식약처가 그만큼 까다로웠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에 대한 주권을 명확하게 세우고 심사를 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이제 스트라이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스트라이드는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우리 정형외과에서 우리 몸에 사용한 가장 오래된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재질이에요. 근데 스트라이드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기존에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쓰던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약간 성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FDA나 유럽 CE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독성 검사나 이런 검사를 테스트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국 식약처에서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독성 검사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스트라이드를 다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실험을 해야 되냐, 그 테스트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 본사에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해서 테스트를 결국 다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한국 식약처 허가를 위해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하지 않았던 모든 테스트를 다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다 좋게 안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이번에 한 겁니다. 예, 그 과정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쓸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또 이게 하지부동 환자분들한테도 여전히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것도 또 기쁘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외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라이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존의 프리사이즈처럼 안전하게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트라이드 허벅지 경우에는 체중부하가 되니까 장기 입원 아마 집에서 재활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허벅지 재활은 체중 부하와 관계가 없습니다. 허벅지 재활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워서 하는 재활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칭을 혼자 하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허벅지는 스트라이드, 프리사이즈 관계없이 입원해서 저희 재활팀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밑에 문의도 카페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언제쯤 자격화가 가능할까요? 니트네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니트네일의 컨설팅 서전으로 지금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니트네일은 실은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제가 그 이 회사의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어떤 제품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스트라이드하고 비교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커니즘 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동시연장 스트라이드라고 해도 절골이 두 개나 들어가는데도 설 수 있느냐? 당연히 설 수 있죠. 그러니까 못 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이 잘 안 돼서 뭐 제대로 못 쓴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니면 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스트라이드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못 서겠지만 여러분들이 100kg 넘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라이드를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 우려 있으시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대로 특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리사이즈처럼 얼마나 이런 수술을 안정적으로 하고 제대로 해내느냐의 문제지 기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사이즈를 저를 믿고 하시는 것처럼 스트라이드도
저를 믿고 또 제가 해드리는 가이드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